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1년 ACL에서 발표된 SIMCLS, A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of Abstractive Summarization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자연어처리 2팀 김수빈입니다. 오늘 발표는 신문종님, 박희수님, 조진욱님, 진명훈님, 황경진님께서 마음도움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배경을 통해 기존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동작,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NN 데일리 메일 및 엑스썸 데이터셋의 실험 결과와 파인그레인드 어널리시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프레임워크의 한계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학습하게 될때 티처프싱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러닝 오브젝티브와 이밸류에이션 메트릭 간의 부조화입니다. 러닝 오브젝티브의 경우 프리비어스 토큰이 주어졌을 때 넥스트 토큰을 예측함으로써 토큰 레벨 프레딕션에 기반하는 반면, 이밸류에이션 메트릭은 시스템 아웃풋과 레퍼런스 전체 시퀀스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즉 토큰 레벨의 로스를 통해 모델을 학습을 시키지만 평가는 서머리 레벨에서 수행하며, 이 차이를 러닝 오브젝티브와 이밸류에이션 메트릭 간의 갭이라 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티처포싱 학습 방법으로 인한 익스포저 바이어스입니다. 모델 훈련 시에는 디코더의 입력으로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리비어스 아웃풋이 주어진 반면에, 테스트 시에는 프리비어스 아웃풋만 주어지기 때문에 훈련 단계와 테스트 단계의 갭을 처리합니다. 익스포저 바이어스가 존재할 때 테스트 시 프리비어스 스텝의 오류가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시퀀스 레벨의 평가 지표를 통해 직접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셀프 크리티컬 시퀀스 트레이닝에 대해 따로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셀프 크리티컬 시퀀스 트레이닝은 강화학습 기법 중 하나로 강화학습의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는 건데요. 현재 모델에서 인퍼런스를 수행했을 때의 리워드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여 앞선 한계점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8년 파울루스 에롤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셀프 크리티컬 시퀀스 트레이닝을 사용하여 추상 요약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식을 보시면 위에가 기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로스이고, 아래가 파울루스 연구에서 제안된 로스입니다. 기존의 러닝 오브젝티브는 프리비어스 스텝에 그라운드 트루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는 방법이지만, 아래는 로스 RL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RY 해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선택된 시퀀스에 대한 리워드 베이스라인이고, RYS가 샘플링 스트래티지로 선택된 시퀀스에 대한 리워드로 RYS가 베이스라인보다 커지도록 학습됩니다. 이때 리워드 함수인 시퀀스 레벨의 이밸류에이션 메트릭과 모델 프레딕션이 러닝 오브젝티브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앞선 한계점들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의 사용으로 인해 노이즈 그라디언트 에스티메이션과 같은 RL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니멈 리스크 트레이닝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니멈 리스크 트레이닝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예측된 로스인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며, 입력 문서 X와 이전 입력들이 주어졌을 때 모든 가능한 캔디데이트 트랜슬레이션을 고려하며 리스크가 낮은 시퀀스를 선택합니다. 이때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크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6년 션 에롤의 연구에서는 전체 서치 스페이스에서 샘플링을 통해 선택된 서브셋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서치 스페이스가 조정됨에 따라 러닝 오브젝트도 수정된 것인데요. 여기서 Q 디스트리뷰션은 전체 서치 스페이스에서 캔디데이트 트랜슬레이션이 선택되는 확률을 샘플드 서브셋에서 캔디데이트 트랜슬레이션이 선택될 확률로 재조정된 확률 분포입니다. 미니멈 리스크 트레이닝 역시 러닝 오브젝티브의 토큰 레벨이 아닌 센텐스 레벨의 이밸류에이션 메트릭을 포함하였고, 또 모델 프레딕션을 포함함으로써 기존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샘플드 서브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된 로스의 정확도가 서브셋의 크기, 즉 캔디데이트의 수에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센텐스 레벨의 스코어를 MLE 로스에 추가함으로써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 연구들입니다. 2016년 와이즈맨 앤 러쉬의 연구에서는 넥스트 토큰의 확률이 아닌 시퀀스 레벨의 스코어를 예측하도록 학습하였으며, 2016년 노루지 에롤의 연구에서는 Structured Prediction Task에 널리 사용되는 토큰 레벨 및 시퀀스 레벨의 로스 펑션, 그리고 이 토큰 레벨과 시퀀스 레벨의 결합한 로스 펑션에 대해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 에드노브 에롤의 연구에서는 Conditional Log Likelihood를 최적화하기 전에 Ground True
아웃풋과의 스코어에 따른 샘플링 관계를 추가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본 논문이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IMCLS는 MLE 프레임워크의 두 가지 한계점을 보완한 2단계 추상요약 프레임워크로 제너레이션 단계와 이밸류에이션 단계로 구성됩니다. 입력 도큐먼트가 주어지면 제너레이션 단계에선 여러 후보 요약문들을 생성을 하고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이를 리랭킹하는 구조입니다. 이 그림은 SIMCLS 프레임워크의 학습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왼쪽에 제너레이션 단계에서는 입력 도큐먼트에 따라 여러 후보 요약문들을 생성합니다. 이 캔디데이 서머리들은 레퍼런스와의 유사도에 따라 리얼 스코어가 매겨지고요. 이밸류에이션 모델은 이를 예측하도록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번에 SIMCLS의 동작 과정에 대해 트레인과 테스트 단계를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션 모델과 이밸류에이션 모델은 별도로 학습되며 여기서 제너레이션 모델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방식인 MLE 로스를 통해 추상 요약 태스크에 학습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기존에 이미 사용되던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학습 과정을 그려놓진 않았습니다. 먼저 훈련 시에 도큐먼트가 주어지면 제너레이션 모델은 캐니데이 서머리셋 S를 생성하며 캐니데이 서머리셋은 레퍼런스 서머리와의 스코어를 기반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됩니다. 이밸류에이션 모델은 도큐먼트와 정렬된 캔디데이 서머리셋 S 물결, 도큐먼트와 레퍼런스 서머리 S 핵 간의 시멘틱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출력하며 랭킹 로스에 의해 학습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시에는 캔디데이 서머리셋을 정렬하지 않으며 학습된 이밸류에이션 모델에 의해 생성된 시멘틱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가장 높은 캔디데이 서머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SIMCLS가 어떻게 기존 MLE 프레임 그의 한계점들을 보완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적절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통해 모델을 직접 최적화함으로써 트레인과 테스트 단계 간의 갭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하였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 해석을 추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트라스티브 러닝의 사용입니다. 2021년 선앤 리의 연구에서는 좋은 요약문인 골드 서머리와 그렇지 않은 요약문인 실버 서머리 간의 격차를 둠으로써 실버 서머리가 선택될 확률을 일정 이상 줄여 익스포저 바이러스로 인한 성능 저하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트릭 오리엔티드 트레이닝입니다. 서머리 레벨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에 기반하여 이밸류에이션 모델을 훈련시킴으로써 러닝 오브젝티브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간의 갭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콘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콘트라스티브 러닝은 같은 의미의 텍스트들은 의미가 다른 텍스트들보다 더 비슷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도록 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학습 방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도입하기 위해 2020년 쫑에로의 연구에서 디자인한 로스 펑션을 채택하였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좋은 서머리는 그렇지 않은 서머리들보다 도큐먼트와 의미적으로 비슷하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로스 펑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즉, 도큐먼트와 캔디데이 서머리, 레퍼런스 서머리를 시멘틱 스페이스에 매핑을 했을 때 도큐먼트와 도큐먼트 핵심 내용인 레퍼런스 서머리, 그리고 좋은 캐니데이 서머리는 가깝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난 캐니데이 서머리는 도큐먼트와 멀게 매핑되도록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채택된 로스 펑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는 마진 베이스드 트리플렛 로스와 페어와이즈 마진 로스 이두 가지 항으로 구성됩니다. 로스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다음 장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큐먼트와 레퍼런스 서머리, 캐니데이 서머리가 세개 있을 때 마진 베이스 트리플렛 로스는 도큐먼트와 캔디데이 간의 스코어보다 도큐먼트와 레퍼런스가 더 높은 스코어를 갖도록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서머리가 도큐먼트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모델은 이둘 간의 시멘틱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가장 높도록 학습하는데요. 이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시멘틱 스페이스에 매핑을 했을 때 도큐먼트와 레퍼런스가 가장 가깝게, 캔디데이 서머리가 그보다는 멀게 매핑되도록 동작합니다. 다음으로 페어와이즈 마진 로스는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된 캔디데이 서머리 S 물결 제로와 도큐먼트 간의 스코어가 다른 캔디데이 서머리들과 도큐먼트 간의 스코어보다 더 높은 스코어를 갖도록 동작합니다. 레퍼런스를 제외하면 S 물결 제로가 도큐먼트와 의미적으로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캔디데이 서머리 S 물결 제로와 도큐먼트 간의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가장 높아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시멘틱 스페이스 매핑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순위의 캔디데이시 도큐먼트와 가까이, 하위 순위의 캔디데이스는 더 멀리 매핑되는데 이 순위 차이에 따라서 더 낮은 순위의 캔디데이 서머리가 더 멀리 매핑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기사인 두 데이터셋, CNN 데일리 메일과 엑스썸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추상요약 평가 지표로 널리 쓰이는 루드 스코어뿐만 아니라 시멘틱 시밀러리티 스코어인 버트 스코어, 무버 스코어 평가 지표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리진은 제너레이션 모델 바트의 성능이며, 민과 맥스는 각각 제너레이션 모델이 생성한 16개의 캔디데이트 서머리들 중 가장 낮은 스코어, 가장 높은 스코어를 의미할 합니다. 랜덤은 이 16개의 캔디데이트 서머리들 중 랜덤하게 선택된 요약문의 성능입니다. CN은 데일리 메일에서 소타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진보다 맥스의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아 샘플링 스트레티지를 사용함으로써 놓칠 수 있었던 추상 요약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니데이 서머리 수에 따른 오리진과 심CLS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심CLS는 캐니데이 서머리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며, 캐니데이 서머리 수가 적더라도 심CLS는 오리진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은 심CLS가 오리진에 비해 서머리 퀄리티를 향상시켰는지 파인 그레인드 어널리시스 결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티티 및 센텐스 이두 가지 레벨에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엔티티 레벨에서는 도큐먼터와 레퍼런스 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셀리먼트 엔티티들을 얼마나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NER을 통해 엔티티를 추출한 후 F1 스코어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센텐스 레벨에서는 오리진 및 심CLS의 요약문의 각 문장과 매칭되는 도큐먼트의 문장을 추출하며 레퍼런스에 의해 매칭된 도큐먼트의 문장과 얼마나 겹치는지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루즈 스코어를 통해 매칭 문장을 추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오른쪽 과 같이 F1 스코어를 분석하였습니다. 엔티티 및 센텐스 레벨 모두에서 심CLS는 오리진에 비해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을 파악할 수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션 바이어스입니다. 포지션 바이어스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위치가 어디에 분포했는지 데이터셋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왼쪽 그림의 X축이 상대적인 위치로 숫자가 커질수록 문서의 후반을 의미하고 Y축이 매칭률을 나타냅니다. 오리진의 각 문장들은 주로 도큐먼트 초반에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퍼런스는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CLS는 오리진보다 이 바이어스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통해 여러 캔디데이 서머리를 생성한 후 서머리 레벨의 퀄리티를 평가함으로써 리랭킹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바이어스가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XSUM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SOTA를 달성하였지만 CN은 데일리 메일보다는 오리진과 큰 격차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저자들은 XSUM 데이터셋의 특성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XSUM 데이터셋은 뉴스 기사와 원 센텐스 요약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레퍼런스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캔디데이 서머리 역시 짧은 요약문을 생성하며 이로 인해 캔디데이 서머리들 간의 의미 다양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캔디데이 서머리들이 유사한 의미를 가졌을 때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좋은 서머리와 그렇지 않은 서머리 간의 격차를 두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성능 향상을 보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MLE 학습 프레임워크로 인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한 2단계 추상 요약 프레임워크 심CLS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CNN 데일리 메일 및 XSUM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CLS가 요약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파인 그레인드 어널리시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